오늘의 메뉴. 비빔 메뉴. 보이나요? 면 색깔이 초록색이지요. 면 색깔이 초록색이지. 다음. 삼겹살. 삼겹살. 그 삼겹살. 다음 메뉴. 김치찌개. 딱 봐도 많이 있어 보이지요, 느낌이? 김치찌개. 다음. 밥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물냉면에 물이지요. 물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요 쌈장, 단무지, 김치, 문화관인님, 생채. 별풍선 14개의 일반 물냉결과는 후원은 사랑입니다. 네네. 100% 사료로 14개 한쌈 싸서 고맙습니다. 드십시오. 그다음에 버섯인 것 같은데. 버섯. 이거는 멸치. 그리고 쌈이 있군요. 가격 얼마 보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담배 붙이잖아. 얼마 보십니까? 이거의 가격은 19,500원입니다. 아니, 왜안 비벼져? 다 부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비벼지지가 않네. 아니,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닌데. 19,500원. 그렇죠. 19,500원. 19,500원입니다. 더 부어야겠는데? 누가 물을 먹는 것일까? 뭐니, 초록색인 줄 알았더니 비벼지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 같고. 네네. 냉면을 먹을 때는 계란을 먼저 먹으라고 몸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가위. 가위가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마침 가위가 있습니다. 마침 있는데 가위가. 1,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메이플 하면서 후원 1,000원도 못 받았는데. 먹방 하면서 받았군요. 고맙습니다. 6,000원 후원, 7,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잘랐는데도 기네. 아, 예, 저 원래 술을 잘안 먹습니다. 아, 잠 언제 자냐고? 아침에? 생각했던 맛입니다. 삼겹살을 시킨 이유지. 아, 먹는 자세가 불량합니까?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죠? 아, 먹는 자세도 제 맘대로 못하다니 아주 슬픈 일이로군요. 조신하게 먹어야 되겠군요. 아, 저거 튀긴다, 이거. 아, 네네. 아, 제가 쩝쩝하고 있습니까? 예.
약간 뭔가 삼겹살하고는 좀 아쉽긴 하네. 뭐가 아쉽냐? 삼겹살이 두꺼워서 잘안 씹혀. 받고 있는 팬텀님 후원 2,000원 일반 문맥 결과는 후원은 사랑입니다. 아 후원 2,000원 고맙습니다. 미움받고 있는 팬텀님 고맙습니다. 아 아니 이거 아니 왜 다 뭉쳐져 있냐? 아, 젓가락 압수당했습니까? 안 되겠구만. 숟가락으로 먹어야겠구만. 여기가 양이 참 많이 주는 것 같아. 양이 많아. 약간 김치찌개 달라고 그러면 딱 이 정도 주는 느낌? 그건 뭔 느낌인지 아시죠? 사실상 그거를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곧. 해가 날아선다. 어, 매워. 아, 이 마지막 한 덩이. 됐어.
아, 네네. 메이플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과거의 추억이라고나 할까요? 아, 왜다 올렸냐, 나. 이렇게 자꾸 흘리는지 모르겠구만. 뭐야! 여긴 언제 올렸어? 아니. 예예. 선골은 247렙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인가? 쉽지 않은데.
아, 네네. 천명님 소울 영상에 뭐 있습니까요? 아, 요리 콘텐츠 옛날에 했다 접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방송을 하게 되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뉴를 적으라고요. 예전엔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 큰 거, 작은 거요. 세 개입니다. 아, 느낌이, 아, 한 이만합니다. 어느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거, 이만한 거두 개. 그리고 한 이만한 거 하나. 아, 네네. 뭐, 제가 뭐, 먹방하는 BJ도 아니고. 유튜브 영상용 만드는 거지, 뭐, 사실. 한번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재님께서 그 영상을 한번 봐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지. 강한 부정은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 네네. 쌍콜 247레벨입니다.
아, 네네. 저는 부천에 삽니다. 원미구 도당동입니다. 음성 녹음 없앤 거. 아니야, 누가 후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음성 도내로 자꾸 이상한 거 했었어. 아, 뭐였더라? 기억이 세세하게 나가지고. 뭐 이상한 거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요, 어떤 남자가 그랬어. 아, 네네, 저는. 나 어디 초등학교였지? 원미초인가? 아, 나 초등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북중. 북중을 나왔죠, 제가. 그 다음에, 부천 정보산업고등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나 초등 대명 초등학교였나? 대명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잘 먹었구만. 국 맛없는 거티 났습니까? 국물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어, 사실. 아, 그렇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걸 놓은 채 제품만. 맛이 이상해.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줘야 된다. 약간 탄 맛이 느껴진다 그럴까? 아,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먹으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탄맛, 약간 탄 맛이 느껴져요. 그런 맛. 탄맛. 탄맛이 살짝 탄맛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 네네. 아, 오늘의 먹방 종료!